안녕하세요 여러분, 술 마시며 그림 그리는 주정뱅이 화가 주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악한 마법의 영향에 힘을 빌려 두 어린이의 동심을 파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은 5:5 비율로 잘 섞어주시고 주문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숨은 재능을 위하여. 첫 번째 희생자는 유치원생 여자아이고요. 자화상을 그렸다고 하네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원피스를 입고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 화폭안에 담았다고 합니다. 이 순수한 선을 어떻게 파괴해 볼까요? 처음에는 이 그림의 선들을 제가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이 선의 목적이 뭐지? 저 선은 어떤 명분을 띠고 있길래 절로 지나가는 걸까? 는 개뿔! 때묻을 대로 때묻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눈에 보이는 대로 드로잉의 당위성을 부여하여 그림을 입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드로잉의 당위성이란 무슨 말이냐면요. 드로잉 선들이 어떤 형태를 이루잖아요. 그런 선들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거죠.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이 두 개가 있어요. 1번 선은 온전히 얼굴형을 이루기 위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거고, 2번 선은 온전히 코 형태를 이루기 위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거죠. 이래도 무슨 개뼈따기 같은 소리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면 저를 원망하세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럼 잠시 동심이 파괴되는 과정을 감상해 주실래요? 좀 이따가 다시 돌아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심 파괴가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약기운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애들 그림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약해지네요. 그럼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사악한 마법의 영향에 힘을 빌려 더욱더 사악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숨은 재능을 위하여. 다음 두 번째 희생자는 초등학생 여자아이고요. 만화 캐릭터를 그렸다고 하는데 제가 그 뽀로로 말고는 아는 캐릭터가 없어서 무슨 캐릭터인지는 모르겠네요. 이쯤 되니까 죄책감도 사라지고 더욱더 격렬하게 동심을 파괴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벤트성으로 시청자님 한 분을 추첨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미술 재료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막 다이아 똥 또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절대 아니되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성인이니까요. 그럼 이제 또 잠시 조용하게 동심파괴의 영상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림도 마무리돼 가고 있네요. 지금까지는 전부 컨셉이었고요. 괜히 따라하셔서 동생 혹은 조카들 울리지 마세요. 그럼 다음 11번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아 맞아, 중요한 거 하나 제가 잊고 있었네. 구독, 좋아, 여러분들이 더 좋아요.